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를 자유롭게 날고 싶은 빅생TV의 대세, 빅버드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의식과 감정 시리즈의 다섯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함께할 내용은 제5강,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라는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잘 알려진 셰익스피어가 남겼던 유명한 말로 회자되곤 하죠. 여러분 중에도 기억에 아마 있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각자의 해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성격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측면보다는 타고난 측면이 크다는 것에 공감이 될 것이고 타고난 성격 따라 운명 또는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서 언급된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인간의 성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존에 단순하게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혼의 여행과 진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에는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제2강 영의 분화와 상의자와 분화, 3강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 그리고 4강에는 인간의 몸에 나타난 새끼공의 세계, 즉 인간의 몸에 대한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제들의 큰 흐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어지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듯이 내용이 연결이 돼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의 여행, 영혼의 여행과 진화를 위해서는 영의 창조와 탄생으로부터 출발하고 생명의 탄생을 통해 생명체의 영혼 밖의 의식과 에너지를 담아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고 영혼의 진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나온 본질적인 목적은 영혼의 진화에 있고, 영혼의 진화를 위한 고유 프로그램인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 즉, 인생 프로그램에 따라 물질 세상에서 영혼 백의 에너지와 의식을 담는 그릇 또는 영혼이 있는 옷이라고 하죠.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인간의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죠. 그럼 오늘 다룰 주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영혼백의 에너지와 의식, 감정이 발현되는 결과가 바로 인간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영혼의 물질 체험과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는 영혼백 에너지를 담는 인간의 몸이 필요하고 의식과 감정이 구현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성격이 이번 생의 삶의 프로그램에 맞게 운명과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이 이 시간 강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간의 성격이 언제, 어떻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생겨날까요? 아니면 부모의 성격과 성향을 유전적으로 그대로 물려받는 것일까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부모 형제들과 유사한 성격이나 특징들이 나에게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 또는 자매 간에도 성격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인간의 성격은 단순하게 부모 또는 조상의 유전적인 특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부모를 두고 태어난 형제 자매지만 각기 다른 의식과 감정이 드러나고 각자의 성향이나 성격을 보면 각각 다르다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께도 많이 드실 겁니다. 집안에서 태어난 순서에 따라, 즉 형제 간의 순서에 따라, 남녀의 성별에 따라, 태어난 시기의 사회 환경이나 다양한 상황들, 즉 환경적 변수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감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소들을 보고 단순하게 사람의 성격을 구분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 날 때부터 결정되어 오는 측면과 두 번째,
세상에 나오고 나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성격이 날 때부터 결정되어 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성격은 타고난 천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면 인간의 성격은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상황이나 조건들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프로그램 또는 인생 프로그램, 이걸 보통 사람의 팔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팔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측면을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성격은 타고난 천성이다는 선천적인 측면. 두 번째는 인간의 성격은 이번 생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후천적으로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 측면으로 말씀드린 천성의 의미인데, 즉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란 의미죠. 인간이 태어날 때 영혼백이 부여되는 과정은 알고 계시죠. 이전 강의나 비생TV 다른 강의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영혼백의 특성이 인간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후천적으로 부여되는 삶의 조건에 따라 인간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로 연상이 되십니까? 후천적으로 부여되는 삶의 조건이라는 의미는 영혼의 윤회 과정에서 이번 생에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과정에 맞게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인 조건 등이 다양하게 세팅되는 결과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인간이 3태극의 물질 세상에 나오기 전에 무극, 태극의 비물질 세계에서, 즉 하늘에서 영의 창조와 탄생이 먼저 있는 것이고 이후 그 영혼에게 고유하게 주어지는 특성이 아바타인 인간에게 그대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인간의 성격은 첫 번째, 비물질 세계의 영혼백의 에너지의 조물작용, 두 번째, 물질 세계인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이전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소우주인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때 대우주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성격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서 영역에서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의미를 확장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념적인 내용인 것이고 이제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그저 단순하게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느껴지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상황에 따라 드러나는 말투나 겉모습 등으로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아, 저 사람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요.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혼백의 조물 과정, 두 번째, 물질 세상에 나온 영혼의 인생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인간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마 이곳이 아니면 접해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즉 공의 세계에서 조물 과정을 거쳐 인간에게 부여되는 영혼백의 에너지 특성이 결정되는 것이고, 보이는 세계인 물질 세상에 나온 인간의 삶에서는 그 영혼의 물질 여행 프로그램, 즉 삶의 프로그램과 그에 따라 최적화된 의식과 감정의 구현 수준 등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쉽게 아마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제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에서의 조물주의 조물작용에 의한 탄생. 두 번째, 보이는 세계에 펼쳐지는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따라
최적화되어 다양하게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공의 세계에서 조물주로부터 부여된 영혼백의 특성이 곧 인간의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로 유추하실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나온 공의 세계는 지금까지 비생TV 여러 강의에서 소개된 대우주의 구조 또는 소우주인 인간의 몸이 새끼공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즉,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공의 세계, 기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인 색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의 세계와 색의 세계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소개된 내용인데 이해가 부족하시면 이전 강의를 참조하시고 다시 인간의 성격 형성 원리로 돌아와서 인간의 성격의 탄생은 인간의 영 또는 영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이나 영혼의 탄생 과정에서 조물주의 조물작용에 따라 영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물질 세상에 나온 인간을 구성하는 영혼백의 에너지 특성에 따라 인간의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의 특성 부분, 혼의 특성 부분, 백의 특성 부분에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 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영의 크기와 밝기, 즉 영에너지 측면이고 그 다음으로 사고 조절자로 볼 수가 있는데 영의 진화 방향과 영혼의 인생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혼에너지, 혼의식 매트릭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사물과 상황을 인식하는 또는 의식과 감정 구현의 층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백에너지의 크기, 영혼백의 외투, 즉 인간의 몸이죠. 이번 생의 물질 체험에 최적화된 의식 구현을 지원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을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인간의 의식 구현을 지원하는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요소인 인간의 성격은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따라 최적화되어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것, 그 의미를 잠시 보죠.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이란 쉽게 말하면 영혼의 윤회 과정에서 각각의 윤생에서 체험해야 되는 삶의 프로그램은 다른 것이고 예정된 삶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할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은 예정된 물질 체험에 필요한 에너지체의 작용과 에너지장이 설치되거나 인간의 의식과 감정의 구현 층위, 즉 구현 수준, 이것을 결정하는 의식선, 감정선, 그리고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의 작용 환경이 다르게 주어지면 그에 따라 인간의 성격 또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한 용어가 하나 나왔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에너지체 작용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에너지체 작용이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이번 삶에서 그 영혼에게 예정된 프로그램, 즉 물질 체험이죠. 이 물질 체험을 위해 귀신이나 사탄, 천사, 이런 어둠의 천사나 빛의 천사와 같은 에너지체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삶의 프로그램과 함께하며 봉사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 장의 영향이 있었죠. 이것은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지은 카르마의 해소 과정에 설치되어 있던 카르마 장, 그리고 본령이 설치한 에너지 장도 인간의 성격 형성에는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인간의 성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이 내용들의 어떤 세부적인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조물되는 특성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았었죠. 인간의 성격은 영의 특성인 영에너지의 크기, 사고조절자가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주고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영의 레즈의 크기가 클수록 영의 밀도가 높을수록 영의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영에너지가 크게 발현되는 겁니다. 만약 본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영에너지라면 그 영에너지가 축소되거나 봉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인간의 성격도 당연히 변하겠죠. 자, 두 번째로 사고조절자의 내용에 따라 영혼의 진화 방향이 결정되고 영혼의 특성, 다시 말하면 영혼의 신분이나 역할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규정되게 됩니다. 인간의 성격은 혼의 특성인 혼의식 프로그램, 혼의식 매트릭스, 상념체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방금 나온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혼의식 프로그램은 사고조절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혼의식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혼에너지막에 설치되는 혼의식 매트릭스 얘기인데 이 혼의식 매트릭스 또한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주게 되죠. 여기서 혼의식 매트릭스가 뭐죠?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혼의식 매트릭스는 빛을 통과하는 일종의 에너지막으로 빛, 중간, 어둠의 매트릭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비율은 4대 2대 4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이 혼의식 매트릭스의 종류에 따라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밝고 투명한 빛들이 매트릭스 격자망의 밀도에 따라 왜곡이 돼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성격이 형성되는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관계들 속에서 가장 큰 모순인 불통의 문제도 사실은 매트릭스 구조나 구성의 차이에서 나타내는 현상과 본질에 대한 왜곡의 결과죠.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동양에서 말하는 그 성선설과 성악설의 얘기가 있죠. 인간은 본시부터 선한 존재다. 인간은 본시 악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의 기원도 사실은 이 혼에너지에 설치되는 매트릭스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선과 악의 근원이 혼의식 매트릭스의 종류라는 말이 참 놀랍지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상념체와 혼에너지 비율이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를 가기 전에 상념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상념체란 과거의 윤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억울함이 있거나 분노, 원한 등의 감정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고 영계의 별도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어서 현생에 있는 아바타 혼의식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를 상념체라고 하죠. 기억이 나시죠? 전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상념체 속에 갇혀있는 혼 에너지가 많을수록 영혼의 물질 체험에서 혼에너지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인간의 문제가 나타나죠. 이러한 상념체는 인간의 인격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게 되죠. 상념체로 인한 혼에너지 비율로 발생되는 문제, 이걸 잠시 살펴보면 혼에너지 비율이 한 70% 미만으로 떨어질 때 초기의 어떤 정신분열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혼에너지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게 나타납니다. 혼에너지 비율이 36% 미만으로 떨어지고 여기에 영에너지가 분리되어 나가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될까요? 얼마 전에 그 부산행 영화에서 나왔던 그 좀비 얘기, 그 정도 수준의 인지장애나 성격장애 또는 파괴적 성격, 뭐 이런 극심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드러내게 되죠. 이게 혼에너지 비율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으로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백에너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죠. 영의 특성, 혼의 특성, 이번 이제 백에너지 특성인 거죠. 자, 백에너지 특성은 백에너지의 크기와 영혼의 외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이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백에너지의 크기. 백에너지의 크기란 뭘까요?
인간이 태어날 때 육체에 주어지는 에너지 크기를 말하는 건데, 선천지정, 선천지기, 선천지신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선천적인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선천지정이나 선천지기, 선천지신 얘기가 조금 낯설을 텐데, 동양의학의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정기신 에너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몸이 어떻게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외투는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 과정에서 최고의 의식과 다양한 감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영혼의 외투,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죠. 이 외투의 사양에 따라 인간의 성격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외모가 예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외투 중에 최신 사양이 바로 뭘까요? 저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인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대우주가 진화하는 동안 영혼들의 물질 체험을 위해 창조된 어류, 조류, 감류, 주류 이 네 가지의 유전 형질의 조합 비율로 탄생된 최신형 영혼의 외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100 에너지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에너지 형질의 특성을 보면 어류는 신장이 발달하고 신장은 장부죠. 여기에 이제 이성이 발달한 측면이 있고 조류는 심장 그리고 직관력이 발달하고 감류는 폐가 발달하면서 육체적인 힘과 두뇌가 명석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류는 간이 발달하고 감정이 발달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100 에너지를 구성하는 네 가지 유전 형질의 조합 비율에 따라 인간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부여되는 특성을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죠. 영의 측면, 혼의 측면, 100 에너지의 측면. 자, 지금부터는 사람이 태어난 후에 물질 세상을 사는 동안 삶의 프로그램, 즉 개인의 어떤 운명에 맞춰서 성격을 형성하는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선, 감정선, 그리고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에너지체의 작용 또는 에너지체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의식선, 감정선,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인데 여기서 의식선, 감정선,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 기억이 나십니까? 인간의 의식과 감정은 인간의 몸에 있는 경락 중에 인맥의 12감정선, 동맥의 7개 의식선이 설치되어 있죠.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에서는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 층위에서 나오는 의식과 감정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결과가 바로 뇌에서 인식된 이후에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식선, 감정선, 그리고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의 세 가지 무형의 시스템 이것들이 인간의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늘의 에너지체의 작용 또는 에너지장의 영향에 따라 인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체의 작용이 뭐죠? 인간은 몸에 들어와 그 영혼의 진화 과정에 필요한 어떤 체험을 돕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늘의 에너지체가 있다고 그랬죠? 5차원 연계의 귀신, 7차원의 어떤 천사들, 9차원에 또 천사들이 계시고 11차원에도 천사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이런 에너지체의 역할을 에너지체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에너지장이라는 건 또 뭘까요?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지은 카르마의 해소 과정에서 설치된 카르마장이나 본령이 설치한 에너지장이 있는데 이 본령이 설치한 에너지장은 고차원으로부터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온 영혼에게 본령이 아바타인 인간의 몸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제약을 걸어둔 에너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에너지체의 작용은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감정선과 의식선을 교란하는 파장대를 가지고 인간의 감정과 의식을 교란하거나 정신분열, 성격장애 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와 같은 에너지체의 작용은 당연히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에너지체의 작용,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생각해 볼 수 있죠.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에너지차가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들이 지금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에너지체가 봉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카르마장, 본령의 에너지장을 통해 영혼의 삶과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전반적인 내용들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 주요 내용들 같이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에 드러난 인간의 성격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조율되고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빛의 생명나무 용어로는 공의 세계에서 조물되는 조물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과도 같으며 크게는 공의 세계에서 조물되는 조물작용에 의한 영혼백 에너지의 각각의 특성, 영혼의 물질 체험에서 삶의 프로그램, 의식과 감정의 구현 과정에 따라 복합적인 요소들로 형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의 성격은 영혼의 인생 프로그램에 따른 에너지체의 작용과 에너지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간의 성격은 영혼의 물질 체험과 진화를 위해 하늘이 부여한 천성이라고 얘기하는 천부 인권과 같은 것이며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늘과 인간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성격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참 많죠. 주변에 마음에 쏙 드는 성격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투성이고 그 속에 내 자신의 모습 또한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과 체험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무대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인간의 성격과 인간의 삶 속에 늘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성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내용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영혼의 여행과 진화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공부할 여섯 번째 강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다른 말로는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겠죠.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